그냥 바로 뭐 일주일 뒤에 만나고 이런 거는 좀 약간 예의가 아니긴. 그 분명 그러면은 중간에 여자가 있거나 그치. 남자가 있거나 이렇게 그치. 된 거잖아요. 아니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금방 뭐가 됐을 수는 있지.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 얼마 전에 했잖아. 근데 그게 쉽진 않더라고요. 너무 사랑해. 왕사랑해. 나는 솔직히 6개월이건 1년이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표현을 좀 덜 했으면 좋겠어요. 사귀는 건 사귈 수 있다 말이야. 상관이 없는데 톡 메인에 하트 3개 그려놓고 아 노골적으로 정말 이거구나 막 약간 이런 느낌의 표현을 하는 거는 그 전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그것 때문에 진짜 화가 난 적이 있었어요? 있어요. 아, 야, 헤어진 사람 톡 뭐하러 봤어. 아니 근데 그게 저는 그렇거든요. 좀 친하게 지내거든요. 헤어진 다음에? 네 저는 친하게 지내 연락하고 심지어 걔네 부모님도 연락을 해요. 그거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가족들하고 헤어졌지만 진짜 그 친구들 주변 사람들하고 정말 네, 가까워졌어. 친하게 됐는데 네. 이걸 만나야 되는 건지.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만나야 되니까. 제가 연락한 게 아니고 어머님이 연락을 했었어요. 잘 지내니? 헤어진 얘기 들었다. 내가 널 너무 예뻐. 내 아들이지만 뭐 막 이렇게 제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연락에 답장을 하고 왜 했냐면 혹시나 엄마의 입김으로라도 얘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애한테는 내가 당당하려면 내가 먼저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하는 거에 이제 제가 답장을 하고 연락을 한 적은 있었죠. 근데 해봤는데 역시나 내가 엄마랑 사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엄마나 가족은 잘 되는 걸 망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안 되는 걸 살리는 힘이 없는 거 그렇지. 와, 이거 되게 중요한 진짜.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플러스 알파가 될 수는 있어도 네. 마이너스를 그건... 다시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헤어진 사람 톡 봤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자꾸 찾아보게 되죠? 안 보는 사람. 봐요. 나 안 봐. 너무 안 궁금해. 나 미칠 것 같아. 나 그냥 안 보고 짜증내. 혼자 짜증내고 있어. 되게 잘 살고 있으면 다행이면서 좀 슬프고 되게 외롭고 힘들면 그래서 또 짜증나면서 슬프고 어차피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 1박 2일 시청이로 확인하듯이 잘 되면 잘 돼서 다행이면서도 슬프고 잘 안 되면 사실 안 되냐면서도 슬프고 확인하지 마. 그런 느낌. 류현 씨는 어때요? 저는 아예 의식을 하지 않아요. 의식을 하지 않아요? 아까 카톡 얘기도 했지만 그게 안 보겠다, 뭐 보겠다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건 뭐 완전 끝내버려요. 아~ 네, 정리가 딱 되는 그게 가능해요? 힘들지만. 제일 짜증나는 거는 그 인지 부조화라니까? 이게 나도 머리로는 늘 알아. 얘 없어도 잘 돼. 뭐 어떻게든 인생은 흘러가. 뭐 딴 사람 또 만나고. 이걸 머리로는 아는데 또 여기서는 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마음이, 몸이. 얘 없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내가 너무 그렇죠. 이거 지옥이야, 지옥. 번지 점프 할 때 그랬나니까? 하나 둘 셋 번지 했는데 대뇌에서 뛰어 했는데 몸이 그러니까 내 몸에 계속. 내 몸에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몸이 반대하고 뭐 이런 게 있어. 맞아. 몸이 반대래요? 네. 엄마는 알겠다. 잘 지내지? 앞으로 반대하지 마 이 녀석아. 지연이 류현씨 못 알아듣는 거 같아요. 시작인가요 마지막인가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중간이에요? 나는... 아 중간입니까? 못 알아듣고 계세요. 아니 뭘 못 알아들어. 1부 때 우리한테 아 그래요? 작아. 그러니까 그렇지. 저는 여자랑 뭐 이렇게 할 때 뭐 이렇게 그게 뭐예요? 몰라요. 그게. 저도 몰라요. 나중에 방송 보세요. 저도 몰라요. 네. 아 그런 사람들이 인영 씨도 이별하고 39kg까지 살이 빠졌었어요? 우와. 엄마. 아 근데 야 술만 먹은 거야? 아니 술은 먹었는데 아니 그 전에도 조금씩 빠지고 있었어요. 헤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31이었어요. 네. 됐죠? 아니 열이 많이 받아 있더라고요. 왜, 이 친구들이. 아니 39kg 나오자마자 이미 빈정이 상해 있더라고요. 아니 저 키가 작잖아요. 아니 근데 그때 진짜 마르긴 했어요. 키가 몇인데요? 저 158이요. 완전 작아. 근데 걸어 다니기도 힘들었어요, 사실. 미안해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 막 쳐다보고 있어서 쓰러질 것 같고. 아, 안 먹은 거예요, 일부러? 입맛이 없어서? 아니요. 진짜 많이 먹었는데 몸으로, 안, 몸으로 가는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받으니까. 그럼 막 그냥 음식이 그냥 그대로 똥을 나온 거예요? 전 이해가 안 돼서 음식 형태로 나와. 냉면. 맞습니다. 돈가스. 응아라고 하면 안 돼요. 입맛 없다라는 거 네, 뭐 이해, 공감 못 먹으면 살로 안 간다라는 거 이런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입맛을 도두는 음식이 너무 이해가 안 돼. 헤어져도 진짜 잘 먹기는 해요, 근데. 국주야, 난 입맛을 도두는 음식. 이 대화에 끼고 싶지 않아요. 불편해. 나도 오랜만에 연애하는 프로 이런 거 나와가지고 얘기하고 싶은데 왜 결국 또 그런 거 먹는 얘기에 대해 날 보냐고. 아니, 근데 저는 도와달라고. 뭘 도와줘야 돼. 아니,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사람이 먹고 사는데
밥, 국 이런 건 괜찮아요. 먹어야 되는 것들. 근데 약간 맛을 위한 음식 있잖아요. 뭐 순대나 떡볶이 이런 거를 먹다가 이걸 먹는 내 자신이 혐오스러웠던 적은 있지. 뭐 예를 들어 막 간 많이 주세요 하다가 그 목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싫은 거 있잖아. 약간 아직 괜찮아졌구나. 별미를 찾는구나. 그때 되게 싫을 때가 있지. 아, 역시 사람 마음이. 헤어지고 나면 저는 3개월 술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래도 살아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한번 봤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제 자는데 옆에 은박지가 구겨져 있는 거예요. 은박지? 김밥을 세 줄을 사갖고 와. 죽을까봐. 내가 몸이 먹은 거야. 술에 취해서 몰랐는데 은박지 두 개가 여기 찍어져 있고 하나가. 근데 그걸 구겨놨어 또. 쿠킹 다 넣고 구겨서 넣고 또 하나씩 또 본능적으로 하나는 죽을까봐 죽을까봐 먹다가 내가 잡는 거. 이쪽에 이렇게 따로 있는데 여기다가 감들어서 이게 떨어져 있는 건 거예요. 야, 무슨 범죄 현장 같다. 그래서 내가 아 사람은. 쉽게 죽지 않는구나. 와, 이거밖에 그래, 못 먹지 안 죽어요, 밖에. 안 죽어요. 안 죽더라고. 안 죽어요. 그럼 안 죽어. 됐다, 먹는 얘기. 이해했다. 이제 됐냐? 에이, 진짜 웃긴다. 이제 우리끼리는 대충 뭐 각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갖고 있는 걸 알겠는데 마녀 리서치에 참여한 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지 이번 조사는 9월 4일 금요일 광화문에서 예. 122명의 시민들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아, 요번에 좀 많네. 최초로 100명 넘게 참여한 거예요. 자. 자, 함께 보시죠. 마녀사냥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질문을 드릴 텐데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경험했던 최악의 이별은 무엇입니까? 카카오톡으로 헤어지지 않은 거. 미안해 점점점. 아 점점점. 잠수타는 거? 한 2주 전에 잠수로 이별 당했어요. 남자가 바람인가? 10년 정도 된 제 친구랑 사귀어서 헤어지는 거예요. 아~ 연락을 끊고 그냥 그 다음 날부터 후사나 그런 거를 그 친구로 해놓고 사귀더라고요. 그래 이거 진짜 그래, 제일 싫어 이거. 근데 까지 다 기다려줬다가 병장 그때쯤에 바람이 나가지고 마지막에 그 여자친구한테 이제 저녁 신고라는 걸 하더라고요. 헤어지고 나서 1년 뒤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저한테 전 여자친구 고민 상담을 했을 때 그렇게 상담할 데가 없어. 그렇게 상담할 데가 없어. 정동진에서 새해에 맞이했던 이별이요. 이거 너무 불쌍하다. 해가 떴다. 해가 딱 떴는데 이제 그때 막 싸웠어요. 그때 싸워서 바로 헤어졌죠. 해가 뜨는데 싸워서 헤어졌대. 맞았어요. 구타를 당했어요. 땀 막 구타를 당했다고요? 정강이 까이고. 자, 당신이 경험했던 최악의 이별은 무엇입니까? 이랬어? 그래 형, 이게 아픈 거야. 당신이 헤어질 때 들어본 가장 최악의 말은 뭔가요? 나쁜 년이다. 넌 정말 쓰레기인 것 같아. 너를 한 트럭 갖다 줘도 너를 안 만난다. 너는 나를 1도 몰라. 너 같은 애 똑같은 애 만나가지고 너같이 한번 까여보라고. 못생겼다고. 한숨. 울지마. 오빠는 되게 좋은 남자인데 나랑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이 오히려 뭔가 제일 조금 최악인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게 또 제대로 몸뚱이로 잘해줬는데도 떠나. 자 이번에 영상 하나 더 있는데요. 같은 주제로 뉴욕과 아일랜드에서 마녀 리서치 해외 특파원들이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네. 지난번에 해외 특파원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서 100명 가까운 분들이 내가 해주겠다 신청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이번 영상은 뉴욕에서 유학생인 23살 ANJ씨, 네. 아일랜드 유학생 22살 김진희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해외 영상 함께 해주시죠. City of light, city of dreams, city of...
of sirens, city of kings. You can feel the life flow through these streets. Worst way? Over the phone, probably the worst way. Email. Email separately. Phone. But like texting over the phone. Email. Voice. Voicemail. We moved to Texas never said anything. Oh. I found out from a cousin that she didn't even live in New York anymore. Starbucks. Oh. It's so quiet. 그 조용한 데서. It's over. 순발로 해야지. I saw on Facebook. 어머. 대박. 어떻게 페이스북으로 쳐요? Did she poke you first? Hey. I said bye. Bye. 이별하기는. Stupid. You bore the hell out of me. You're a waste of my time, ain't you? Yeah. No. You're like, yo, you bad in bed or something? Yeah. No. Oh. Yeah. You guys. Yeah. 근데 진짜. 오! 베이스 소리 좋다. Which is the worst way to break? Not face to face. Just via SMS or telephone or something like that. Yeah. Because then you are very shy and. Yeah. By text message. Because it kind of shows that you don't care. Yeah. 동소이하네요. The worst words that you ever heard? Oh, I've been. Opposite. I've. Oh yes. Pretty common. Yeah, pretty common. 와 비슷하네. 아니 그래도 특파원 여러분들이 또 많이 리서치 이렇게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하고. 네. 예, 또 약간 우리나라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SNS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페이스북으로 헤어지지? 어떻게 헤어지지?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나 보지? 아니 게시물로 올렸을 수도 있지. 게시물? 우리 오늘부터 헤어지는 거다. 뭐 네 거 너무 작아 이렇게 헤어지면 좀 낫나? 네 거 너무 작아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럼 이건 어때? 거꾸로 너 너무 큰데 아쉽지만 헤어지자 그럼 좀 낫나? 너 너무 큰데 그러면은 아쉽지만? 뭐야? 아니 그러니까 그거지. 그런 여지를. 넌 너무 커. 아, 그러면 약간 어디 가서 얘기할 거리가 있겠다, 남자들이. 야, 넌 너무 커, 헤어져. 그러면 씩 웃으면서 그래. 너가 미안했어. 그래. 빠른 인정. 고생 많이 했다. 그럴 수도 있었겠다. 진짜 빠른 인정. 헤어지고 저녁에 혼자 술 먹으면서 계속 너무 크네. 좋아.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에이, 즐겨! 뭐야. 이것이 성시경이야. 이럴 거 배웠어. 요엘 씨는 어떻게 그 이별 통보를 받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해요? 깜짝 놀랐어. 깜짝이야. 요엘 씨는 제 친구가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난 이렇게 물어본 줄 알았어. 어떻게 돼요? 아니 약간 일본 남자는 좀 다른가 해서요. 사이즈가요? 요엘 씨는 어떻게 그 이별 통보를 받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해요? 깜짝 놀랐어. 깜짝이야. 요엘 씨는 제 친구가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난 이렇게 물어본 줄 알았어. 어떻게 돼요? 아니 약간 일본 남자는 좀 다른가 해서요. 사이즈가요? 아니. 사이즈 말고 아니 제 친구가 일본 남자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헤어졌냐면 걔는 약간 의심쩍어가지고 걔 핸드폰을 봤는데 여자랑 막 뽀뽀하고 막 뭐하고 이상한. 아 정말? 너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본 네가 잘못이라고. 어? 이거는. 그래서 헤어졌어요. 근데 그 말도 맞긴 맞네. 이건 넌 예의가 없다고. 아 일본에서도 이렇게 막 남자친구 거 휴대폰을 보고 그러나요? 멀리 보는 여자분들 많죠. 많이 있어요? 네, 저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와, 그럼 어떡해? 그 여자가 찍어놓고요? 아니, 그것도 잘못한 거지만 비슷비슷하게 그걸 본 사람도 잘못한 거 아니냐. 좀 멀어지네요. 자, 마녀 리서치 여덟 번째 조사. 내가 경험한 최악의 이별에 대해서 이제 네. 메시지. 역시. 그쵸? 그다음으로 이제 잠수, 뭐 바람. 남자 1위, 3위가 메시지 통보 1위, 잠수 2위, 군대에서 이별이 3위. 여성은 1위가 잠수, 2위가 메시지 통보, 3위가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메시지 통보보다 잠수가 훨씬 더
기분 안 좋을 것 같은데. 저럴 거 같아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잠수 타는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되려 바람 피는 게 나은 거야. 아 얘는 어차피 안 되려구나. 마음이 접기가 편한데 맞아. 잠수해버린 사람이 미쳐.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막 걱정됐다가. 맞아. 그러니까 아니 톡으로 이별 해본 적 있어요? 톡으로? 아, 있어 류에 있어. 아니 톡으로는 없어요. 전화로 해본 적이. 아, 전화로 했다. 전화는 네. 뭐 그래도 그나마 괜찮죠. 그러니까 그때 헤어지려고 할 때 아무래도 좀 약해질 때가. 근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만나면 다시 좋아야 사귀게 되는 맨날 이별을 마음먹고 가는데 만나면 얼굴 보면 마음 약해지는. 얼굴 마음이 약해지던가 그 말이 안 나오던가 해서 결국은 이제 뭐 메시지로 통보하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뭐 그러다가 이렇게 미안해서 뭐 이렇게 하다가 또 같이 있게 되고 그러면은 또. 술 먹으면서 이별하면 안 된대요. 술 먹다 보면 이제 맞아서 맞았다고요? 아. 술 먹도 맞는다. 아니. 헤어져 헤어지려고 이제 얘기하러 갔는데 때렸다는 줄 알고. 나 쳐다봤냐? 내가 말해서 그런 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그 인터넷에 황당한 이별 톡들이 많습니다. 톡으로 헤어진 케이스들에 대한 게 있는데 소개를 좀 해드리죠. 남친한테 문자도 안 하고 메시지도 안 하고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보네. 오빠 나 할 말 있어. 해 그럼.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래 수고. 어머. 다행이다. 그래도 여기는 쌍방으로 그냥. 와 쌍방이네. 다행이네. 근데 이게 이별의 낌새를 차리고 보낸 것 같아. 자존심 상하니까. 이별의 낌새를 차리고 보낸 것 같아. 그래 수고 하고 바로. 그러니까 겁나 울고 있다니까. 그럴 수 있어. 이러고. 우리 그만하자. 물음표. 미안해 너무 힘들다. 물음표. 헤어지자. 응석 다 받아줘서 고마웠어. 무릎표. 점점점 미안해. 저기 나도 미안한데 우리 언제부터 사귀는 중이었는데? 차단할게. 이거 귀엽다. 와 비싸워, 진짜 연습이 많다. 비싸워. 서로 앉으려고. 영상으로 보면 어떨까? 미안하다. 평생이 장난이야. 친구들도 나와 있는데. 제시, 그동안 즐거웠어요. 새로 만나는 애야. 제시. 안녕하세요. 제시. 전 헤어지지 말라 그랬어요. 진짜 짜증나겠다. 짜증나. 되게 가볍게. 열받아서 진짜. 근데 그건 좀 그런가? 저는 비슷한 게 있는데. 진짜? 헤어졌는데. 보러 온 거예요, 술이 취해서. 그래서 걔 휴대폰으로 걔가 옆에서 취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너 지금 이러고 나한테 와. 이거 대박이다. 나 이거 너무 싫으니까 네 모습을 이렇게 추억하다 이거 아니야. 알았어? 야, 영상 확인했더니 은박지가 보이는데? 마무리 손에 은박지가 보이는데? 아니 그럼 소름. 저 리그 한번 해보죠, 신동엽 씨. 우리 검증단 나오셨으니까 메시지로 이별을 통보해 본 적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번 눌러주시고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결과 볼까요? 네. 다들 경험이 있다라는 거의 다 거죠, 거의 다. 네. 좀 아닌 건 알지만 그래도 좀 민망해서 이런 적이 있다. 메시지를 보낸 걸 사람들이 싫다고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 뭐 이유를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저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출장을 가게 됐는데 연락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기다렸었는데 그냥 연락이 없어서 나는 너랑 이렇게 못 살 것 같으니까 헤어지자라고 보냈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잠수를 탔기 때문에 메시지로 이별을 통보했다. 네. 여자들은 추억을 되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수하면 또 막 걱정했다가 아 맞아 나한테 이렇게 잘했었는데 이러면서 막 슬퍼하고 그래요. 그래서 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한 결과만 보라고. 남자들도 추억을 되게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들도 추억 없으면 또 형들이 그러더라고. 형들이 그래요? 결과만 보라고. 알았다. 우리 형들이 나 알았다 여놈아. 자, 다른 분석 결과 좀 보겠습니다. 추가 질문으로 헤어질 때 들어본 가장 잔인한 말도 함께 조사했는데요. 가장 잔인한 말은? 자, 다른 분석 결과 좀 보겠습니다. 추가 질문으로 헤어질 때 들어본 가장 잔인한 말도 함께 조사했는데요. 가장 잔인한 말은? 나의 단점을 지적. 내가 알고 있는 내 단점을 지적하는 거. 근소한 차이로 이제 널 안 좋아해. 착한 척하는 말 등이 순서를 이었습니다. 지 짜증나게 하는 목소리는 제가 최고니까 한번 정색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전이 없어, 너는. 우와.
넌 사회성이 부족해. 넌 나를 1도 몰라. 넌 매력 없어. 나는 나한테 마녀 같다 그랬어요. 응? 마녀 같다고요? 응. 좋은 말 아니야? 그러게. 사람을 홀링해가지고. 뭐야? 뭐야? 계속해봐요. 자, 서윤정 씨 닥쳐주시고요. 여자가 들으면 좀 단순하지만 기분 좋아지는 게 뭐 있나요? 전 너무 예뻐서 감당해요. 아, 그런 식으로? 그럼 납득이 될 것 같아요?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뭐 이 새끼. 헤어지고 헤어지신다고 얘기를 해. 나한테 예쁘다고 헤어진 새끼 말이 돼요? 이게? 아, 예쁠 수 있지. 어이없어, 진짜. 넌 너무 예뻐서 감당이 안 된대. 뭐 이 새끼야. 이세윤 씨. 아, 헤어진 애인이 나보다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더 못난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는지 조사를 했는데 거의 비슷했는데요. 못난 사람을 만나기 바라는 쪽이 조금 더. 그렇지. 아, 그래요. 아니, 여기 그러니까 속 안에는. 이것도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만나보자. 얼마나 좋은 사람 만나러 보자. 그래서 뭐 나보다 별로라고 생각되면 쌤통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진짜 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만나길 바라는 마음도 있겠죠. 그렇죠?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나보다 못난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는 그 경향이 많았고요. 아니 이런 거 있잖아. 너 나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뭐 성에 안 찰걸? 만나도? 그런 심리. 서현영 씨는 어때? 서현영 씨는 워낙 색깔이 분명하니까. 그 사람이 이상한 애 만나는 게 더 싫어. 내가 쪽팔려요. 왜냐면 나 만난 게 어쨌든 주위에는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좀 괜찮은 애를 만났으면 좋겠죠. 만났죠? 네. 네? 괜찮은 사람. 나요? 아니 그 사람이. 뭐 없다고 하는데 모르죠. 예, 알겠습니다. 맨날 없다고 하죠, 그냥. 그리고 그만 연락해요. 자, 마녀 리서치 여덟 번째 조사 결과 메시지 통보가 최악의 이별 방법으로 뽑혔지만 이별 방법으로 메시지 통보를 당했다는 분이 전체 응답자 중 30%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그 판정단 분들도 14분, 15분이면 거의 뭐 75%에 육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악이긴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한다라는 네.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실버01님. 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래요, 실버01님 원래 이별은 치사하고 들어온 거예요. 오늘 마녀 리서치 여덟 번째 그 연구와 조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그 신뢰도를 높여준 검증단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시에 등장하는 초대형 그린라이트 앞으로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 네. 자, 류에이 씨 오늘 어땠어요? 네, 저 정말 많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연애 경험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좀 무난하게 연애를 해왔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제. 좀 이렇게 마녀 사장님 저한테 제일 부담스러웠어요. 과연 내가 가서 무슨 할 얘기가 있을까. 근데 그래도 좀 재밌었던 일들도 많았었던 것 같고 저도 많이 배운 것도 많고 아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저희는 별일 없음 다음 주 금요일 밤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